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붕입니다. 오늘 난초 여행 제53차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죠? 또 12월에 마지막 막바지로 가는 그는 또한 주입니다. 아마 50 몇 대입니까? 54회, 55회 거기서 아마 종료가 될 건데,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올해 그 난초 여행 물주기를 잘 시청해 주셨고, 또잘 따라오신 분들은 멋진 꽃들을 피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더욱더 이래가지고 더 빛나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난초 여행이 되시도록 하고, 내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이제 물주기 이런 방송을 더욱더 담아 보겠습니다. 아마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그 덴드로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러나 숙지가 덜 됐다고 한해더 방송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덴드로를 하고 있습니까? 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보이는 거는 지금 요 아이는 그 사톡스 재팬 선별개체 그 나피스 루즈 2입니다. 진짜 정말 이래가지고 저도 이래가지고 꽃 키운다고 이래가지고 했지만은 정말 대단한 꽃이에요. 여기 저도 이게 어떤 각도를 보면은 물방울이에요, 그죠?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물방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펜 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죠? 물방울이라 그래도 어떤 분들이 다 해도 아니습니까? 믿을 수 있는 품종이에요, 그죠?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이 개체를 보면서 정말 이래 좋은 개체라는 걸 이래 가지고 느끼고 제가 이제 요거는 한 번씩 살짝 돌려 보겠습니다. 요 뒤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런 이제 이래 보면은 밸브 아니에요, 그죠? 밸브인데 얘 밸브들이 정말 아니습니까? 진짜 정말 계란 정도 그 정도로 컸던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깜짝깜짝 다 놀래요. 어떻게 하면 밸브가 저렇게 그러나? 물론 이제 뭐 밸브가 제가 잘 길렀어도 그런 게도 있지만 이거는 이 품종은 그죠? 이 선별 개체라는 거는 사톡스 재팬 사토시가 이 시리즈로 만들어낸 선별 개체입니다. 선별 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도 크고 오고 꽃이 꽃이 페달이 아주 멋있게 아니습니까? 된다니까, 그죠? 페달이 아주 멋있게 되고, 밸브 한번 봐보세요. 제 엄지손가락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밸브가. 그죠? 아무튼, 종자가 좋아야, 그죠? 종자가 좋아야 꽃도 예쁘게 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안다니까, 그죠? 종자가 좋아야 예쁜 꽃이 피지. 저는 항상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저 정말 이 종자가 탁월한 선택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알레르기가 있는 개체들은 이 발버가 이 정도로 크는 아이들은 극히 없습니다. 없는 반면에 요는 사토시가 살아서 계실 때 걸작품이에요. 그 걸작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아마 일본에서도 이 정도 큰 대주로 해가지고 꽃들 피워본 역사 이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이제 일본 전시회를 수많이 이래가 다녀봐서 봐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아니습니까? 진짜 꽃들 많이 피우는 거는 한 화분에 그죠? 한 화분에 여기에 몇 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송이를 제가 무려 피웠습니다.
이게 오셔서 보시는 분은 이 웅장함을 아십니까? 아무도 이래가지고 이거 보신 분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화면에 뭐 제가 휴대폰에 이래가 꽉 들어차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신 분만이 아십니까? 이런 건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53차 난초여행 물주기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오늘 낮에 저희들은 물을 헌신 주었습니다. 헌신 주고 지금 너무 겨울 12월달에 겨울철에 너무 말려버리면 꽃대가 오다가도 꽃이 말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종이컵으로 한 컵씩 거의 일주일에 큰 우리 그 부양토분 중짜에는 두컵 주시고 소짜에는 한컵 주시고 대짜에는 세 컵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발브도 더 이상 안 쭈그려지고 입도 쭈그림 현상이 안 나는 거고, 그래서 물을 꾸준히 이제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주세요. 꽃이 다 피고 신화가 날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세요. 신화가 나면은 다시 그때부터 이제 고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멋있죠? 제가 올해 난초여행을 하면서 최고로 아니겠습니까? 즐겁고 이래가지고 기쁨을 주는 그런 극이었습니다. 그러고, 이번 난초 여행에서 정말 저는 이게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게 부양에 이래가지고 그 토분하고 수태 이런 걸 하셔가지고 꽃들 이래가지고 어느 해보다 이들 많이 앉으면 저희 카페가 올라가는 걸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해 동안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내년에는 더 좋은 이제 정보를 드릴 테니까 그때 따라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꽃 아니십니까? 부양에서 피던 거몇 가지 새로운 품종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 안에는 서화부예요. 서화부도 이게 뭐 저희 부양에는 꽃이 하나에 뭐 마지못해 하나면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이래가 다발성으로 핍니다. 다발성으로 피기 때문에 티포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게 싱크인 대나리를 달면 피를 물려받으면 이렇게 배탈 자체가 둥글둥글하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우리가 하나 이게 또 올해 하나 건진 거 도쿄 남부 신생에서 아니십니까? 꽃이 14cm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내가 빨리 아니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실생 개최를 해가지고 더 크게 많은 분들한테 갈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품종이 도쿄 넘버원 오리지널입니다. 도쿄 넘버원 아니십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구입할 때 이게 워커리아나 세미알바 ACWJ 그죠? 도쿄 넘버원 상을 받았을 때 키오라는 이름이 부여받은 거예요. 키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이 소장자 그분 이름, 와이프 이름이, 키우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답니다. 도쿄 넘버원 오리지널 실생이에요. 오리지널입니다. 또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이제 이래가지고, 아까번에는 했던 거는, 나비스 루즈 2였고 요 아이는 루즈 3입니다. 루즈 3는 나비스 2보다 꽃들은 훨씬 좋습니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큰 벽면에 잎 끝이 약간 뾰족하고 이래서 뭐 꽃은 크고 저는데 이그 꽃은 크고 저는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선호도를 가지는데 오시는 분이 투가 굉장히 예쁘다 그러는데 투는 꽃이 아니지만 다다다다 많이 붙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요 아이도 나비스 투 이것도 지금 꽃들 피해 보니까 제가 재 보니까 13.5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3.5cm 요리 13.5cm 나왔습니다. 굉장히 꼭큰 꽃입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이거 요것도 이제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14cm 나왔던 꽃입니다. 얼마 전에 해거리님이 방송했던 그 꽃하고 같은 품종이에요. 동종 품종입니다. 아, 저희 이제 부양에 또 이제 새로운 물방울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폴리아오. 알베센스 폴리아오 아니십니까? 물방울입니다. 보이시죠? 물방울. 전시회 지나고 나서 아니십니까? 이 꽃이 피어가지고 참 쓸쓸이 아니십니까? 그죠? 자기 유형을 뽐내는데 오시는 분들보다 순백색에 이렇게 해가지고 꽃들 핀걸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고. 그죠? 멋있죠? 두송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꽃이 지금 오늘 피었는데, 양 옆에 플라메아 있습니까? 플라메아 펜실레가 들어가지고, 진짜 나중에 꽃을 확 펼치면은 진짜 좋은 꽃입니다, 이게. 예, 낮에 찍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또 항상 그 야간 촬영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원종 카텔레가 피면은 그때 뭐 예고도 없이 아니십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찍어 올려 보겠습니다. 촬영해 가지고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퍼시발리아나입니다. 요새 퍼시발리아나 철입니다. 퍼시발리아나가 막 저희들이 막 엄청 퍼시발리아나 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리아는 나나입니다. 예쁘죠? 그죠? 지금 꽃대가 트리아는 나나가 하나, 둘, 셋, 네 개. 앞으로 안 있으면 꽃이 여덟 송이가 덮일 거예요. 저 위에도 트리안에 하고 막 이렇게 피는데, 여기도 또 하나 피네. 아, 멋있습니다. 그죠? 멋있죠? 이게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맥시마가, 올해는 조금 맥시마가 좀 빠르네요. 그죠? 맥시마가 많이 빠릅니다. 여기에 큰 대주인데, 꽃이 해마다 매년 그렇습니다. 다 피면은 무궁무진합니다. 막 여기에 계속 꽃들고 그 꽃이 달아붙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퍼시발리아나 세미알바예요. 그죠? 예쁘죠? 아까 저쪽에는 퍼시발리아나 이제 티포가 하나 있었고. 아무튼 올해 저희들이 좋은 이제 전시회도 좋은 결과물을 얻었고 맹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포하는 나눠서 거듭나면서 저희들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내년에도 더 좋고 화려한 전시회를 해보고 부양에 오시면은 지금 부작들이 최절정이에요. 지금 부작들이 지금 저희가 걸어가는 데서 지금 계속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10일까지 아니면 부작들은 최고 절정일 거예요. 예쁘죠? 이게 전시회 때 이렇게 확 피어 주어야 되는데 조금 철 지나 가지고 피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는 뭐 저기 전시회 부스 이제 아직 철거 안 하고 여기에 계속 이제 꽃이 피면은 저희들이 갖다 놨고 있습니까? 뭐 판매돼 나가고. 근데 나비스 루즈 2 지금 저희들이 나비스 나줄리 5번 하고 7번도 꽃이 나오고 여러 가지 올해는 경사경사 났습니다. 아무튼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올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는 또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난초 여행을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상 조금 너무 조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간 해가지고 실시간도 하고 그때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더 체계가 잡혀가지고. 처음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다 보니까 심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카메라 뭐 조작법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곤욕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하나하나 조금 보강해 가면서 더 멋지게 체계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오늘 53차 난초 여행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무봉입니다.